행운을 바란다는 말 믿어요? 저는요, 안 믿었거든요? 근데 그게 진짜 되더라고요. 저기요! 저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. 저랑 해요, 소개팅. 거절하겠습니다. 제가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그리고 혼자 계시긴 위험하게 다가오고 퇴근하시죠. 네. 하비선님, 저는 하비선님 좋아해요. 네? 네? 하비선님 믿는다고 말한다는 게 바로 젊은데. 뭐 아무튼 여기서 있었던 일은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안 가셨어요? 적용자가 확인하고 가려던 차입니다. 저 기다리신 거예요? 네. 저녁 같이 먹을까요?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윤철 씨, 이거 놔주시죠. 싫어요. 지금은 안 놀래요. 윤철 씨랑 이러고 있으면 그 자식 딸 것이라고 수작 부린 남성까지 할 겁니다. 하비선님, 저 좋아하죠? 네. 김철 씨, 우리 이제 이런 일이 그만합시다. 하비선님,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윤철 씨와 어떤 관계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. 좋아하시잖아요, 전. 좋아한다고 다 사귀는 거 아닙니다. 근데 그날 가지고 나서요, 형 울었어요. 눈 가는 거 보고 있더라고요. 움직이지도 않고. 그래서 알았어요. 형이 진짜 많이 좋아하나 보다. 오늘의 제 마음이고요. 저 윤철 씨 보려고 여기 온 겁니다. 안 가고 기다린 거고. 안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상처 많이 준 것도 아는데 왜 이렇게 뻔뻔하게 윤철 씨를 잡고 싶은 건지. 지금 저 잡으시는 거예요? 많이 좋아합니다, 윤철 씨. 나 진짜 포기 안 해도 되죠? 울을 게 없기에요? 약속할게요.